그 작가님께서 이제 지금은 이제 토지를 어떻게 보면 전문 분야로 하는 공인중개사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뭐 부동산에 대한 책도 쓰셨고. 근데 그 작가님이 이제 부동산에 관심 갖고 투자를 하게 된그 계기를 제가 쭉 이제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일단은 처음 뭐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 맞나요? 네, 맞아요. 예.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제 그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제가 어릴 때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환경에서 살았는데, 20살 때까지 용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뭐, 근데 우리 시절에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았거든요. 예, 친구들도 뭐, 부자보다는 좀 저랑 좀 비슷한 애들이 좀 대부분이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힘들었죠. 이렇게 제일 돈이 없으니까. 애들은 그래도 뭐, 500원, 1000원이라도 용돈 받아오는데, 뭐, 저는 친구들하고 어울릴 적이 없고, 예, 뭐, 학교 끝나면은 분식집에서 떡볶이 뭐, 그때 당시에 뭐, 2개 100원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그것조차도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애들이 처음에는 사주다가 나중에는 친구들하고한테 계속 얻어먹기가 미안해가지고, 저도 계속 제가 멀리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 친구들한테 얻어먹기 미안하니까, 아, 나 속이 안 좋아, 나 먼저 집에 갈게,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뭐, 대인관계도 나빠지더라고요. 그쵸. 예, 그게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되니까, 사실 뭐, 좀 암울했죠. 암울했던 시기죠. 뭐, 친구들, 그때 저도 뭐, 나쁜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예, 그 뭐, 애들, 이제 뭐, 돈 뜯고 이런 애는 아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의 왕따처럼. 왕따처럼 그렇게 살고, 예,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예, 왕따처럼 살고, 그리고 이제 20살이 넘어서는 이제 우리 어머니께서 늘 하던 얘기가 있어요. 대학을 나와야 사람 구실한다고. 대학교 안 나오면 사람 구실을 못 한대요. 저는 그 얘기 사실 뭐안 믿는데, 저희 어머니는 아무래도 고등학교까지 졸업하셨고, 계속 시장에서 일을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셨나 봐요. 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좀 사랑구실하고 사는 것 같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계속 대학만 나와라. 그러면 더 이상 터치를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도 용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이제 학교 다니는 시간 빼고는 계속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때 시급이 2,000원도 안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버스비 1,000원도 버스비가 그때 700원인가 뭐 그랬는데 그거 아끼려고 1시간 일찍 일어나서 걸어 다니고 뭐 도시락 맨날 싸다니고 애들 점심시간에 맨날 몰려가가지고 막 구내식당에서 밥 먹고 그럴 때 저는 그냥 구석에서 도시락 먹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또 대학교 때도 애들하고 멀어지는 거야. 돈 때문에 돈다 때문에. 네. 아니, 대학교 전까지도 너무 애들한테 얻어먹는 게 빈대 같아가지고 제가 애들을 하고 멀어지고 이랬는데 대학교 때도 이러니까 진짜 돈에 대한 갈망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사실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는 수업 듣고 바로 일하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쓰리잡 뭐 이렇게 하면서 3시간씩 자고 그러면서 한 4년을 보냈고 사실 뭐 대학교 다닐 때 저를 알기는 해도 잘 모르는 사람이 돼 있었죠. 그렇게 열심히 3시간씩 자면서 일하셔가지고 종자 또 1억을 모아서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대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나서 포잡을 했어요. 쓰리잡에서 오히려 잡을 하나 더 늘렸는데 그때 뭐 항상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달고 있었고, 예, 그리고 그때 대리운전 콜센터 뭐 야간에는 뭐 그런 걸 했어요. 콜센터 전화 받는 걸 하고 주말에는 결혼식장에 이제 피아노 반주. 뭐 잘은 못했지만 그때는 뭐 앰프 큰 것보다 이제 피아노가 항상 있었어요. 이제 결혼식 때그 피아노 반주 같은 거 하면은 한번 하면 한 5만 원씩 그렇게 주니까 이제 시급 2천 원보다 훨씬 나으니까 그 있으면 무조건 갖고 그리고 뭐
이제 감자탕집에서도 일을 하고 뭐 이래저래 뭐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 3년 만에 한 1억 정도. 네. 와, 진짜 그 많이 모으셨네요, 이게 진짜. 네. 뭐 나누면은 한 달에 300 정도 되는데. 네. 당시에는 300 벌면 와 진짜 돈 많이 번다 이렇게 얘기했었을 시절이었고. 그쵸, 예. 지금은 아니지만. 네, 300. 아,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아파트 사셨고 투자해서 꽤 괜찮은 수익을 내셨죠? 그게 그때 하락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하락장에서 네. 부동산 사장님이 무조건 사람. 사면 돈 번다. 지금 많이 내렸다. 네. 그리고 지금 이 가격은 나도 처음 본다. 그러면서 무조건 사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부동산 부자도 몰랐고 네. 오로지 집 하나 그냥 갖고 싶은 마음에 집을 그냥 아무거나 산 거예요. 근데 이제 사고 나니까 그게 그때가 이제 하락장 마지막이었고 뭐 한 1년인가 만에 한 두 배인가 되더라고요 갑자기. 와. 그게 이제 시세보다 나온 급매였고 2억이 그냥 바로 그냥 수직 상승하더라고. 그때부터 이제 분양권 같은 거 투자도 막 하고 네. 그러면서 회수해가지고 나 이제 부동산 해야지 하면서 시급 2천원짜리 그 아르바이트 다 그만둔 거예요. 네. 예.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에 이제 관심을 갖게 시작한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투자하시다가 이제 모텔 사업도 하셨더라고요. 네. 모텔 사업을 했다는 건 뭐 어떤 거예요? 모텔 인수해서 운영하신 거예요? 뭐예요? 통임대를 했어요. 아, 모텔 통임대에서? 네. 그때 이제 그 보증금 3억에 월세 네. 770만 원짜리 네. 4층 건물이었어요. 네. 방 22개인가 있는 모텔이었는데 부산 동래구에 있는 그 신축 모텔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돈을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제 부동산 투자자로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돈이 한계가 있잖아요. 돈이 내가 가진 돈이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자로 하고 싶어도 내가 이미 투자를 다 해버렸어.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뭐 해야 될까 뭐 해서 먹고 살지 그런데 이제 사고 팔고 하려고 하니까 좀 약간 침체기가 온 거예요. 부동산 사고 팔고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거래가 안 됐구나. 네, 옛날처럼 또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 사업 한번 해보고 싶다. 그때는 중개는 생각도 못했어요. 부동산 중개업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네. 아 일단 내가 뭐 뭔가 사업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모텔이 돈이 된대요. 그때 당시에는 또 모텔이 돈이 막 된다고 좀 붐이 일렀어요. 그리고 또 뭐 한 20년 전에는 막 무슨 사우나가 또 돈이 된다, 찜질방이 돈이 된다 그래가지고 막 우후죽순 짓고 막 그랬던 적도 있고 또 제가 이제 모텔 사업했을 때는 그때는 좀 모텔이 이제 모텔 하면은 돈이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걸 막연하게 시작한 거예요. 모텔도 잘 모르는데. 네네. 아 근데 어땠어 현실이? 현실은 진짜 기가 막히게 우울했죠. 왜요?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24시간이고 네. 또 청소하는 아주머니를 여러 명 두고 있었는데 이제. 이 아주머니들 엄청 드세요. 드세기도 하고 조금만 수 틀리면 안 나와 버려요. 그러면 아쉬운 거는 이제 저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주말에 이제 한 번씩 쓰는 분들도 계셨는데 뭐 다 펑크 나면 제가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다 청소하고 카운터 보고 그냥 정신없이 그냥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24시간을 거기에 뜰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 하나 앉혀놓을 수가 없죠. 왜냐면 현금 같은 게 들어올 때도 있고 카운터를 누구를 맡겨놓기가 힘들어서 24시간을 4층에 살았어요. 4층으로 이사를 했어요. 제가 모텔 네. 4층으로 이사를 하고 그 자고 일어나면은 바로 내려가서 이제 몇 호 나갔나 체크하고 이제 금고도 확인하고 이제 그때 또 카운터도 보고 이제 이제 방 같은 것도 아주머니들이 이제 청소하고 나면 제가 항상 체크를 하나 다 하거든요. 이제 네. 머리카락 하나라도 나오면은 손님은 다시는 안 와요. 그쵸. 예. 네, 근데 또 나이가 많거든요. 청소하는 이모들이. 그러다 보면은 이제 놓치는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안 된 거는 그냥 제가 이렇게 해놓고 이제 나오고 이렇게 손님도 받고 막 네. 그랬던 거죠. 수익이 났나요? 그래서? 770만 원에 뭐 아줌마 인건비 수익이 안 났죠 결국은. 안 까먹은 것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을 해요. 한 1년 운영했는데, 네. 그, 돈이 생각보다 많이 나가더라고요. 아, 비용이? 예. 제가 뭐, 세탁비. 네. 세탁비 같은 것도 한 300 이상 나오고, 수도요금 한 100만원 나와버리고, 뭐, 네, 전기세 200만원. 예. 그리고 뭐, 나 월세 770만원도 내야 되고. 그쵸. 그리고 또, 광고비도 나가고. 그쵸, 그쵸. 그리고 아주머니 인건비도 한 달에 한, 그, 고정으로 하시는 분은 한 두 명 쓰고, 그리고 알바 주말에 좀 바쁘니까, 주말에 한 두 분 해서, 그래도 한 네 명 정도를, 예, 막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인건비 줘야 되죠. 그리고 비품 같은 것도 그쵸, 사야 되잖아요. 사야죠, 네. 예, 비품 뭐, 저렴한 거 살 수도 있지만, 또, 이제 또 깔끔한 요런 거 또 또 제작해가지고 또 하고 또 수건 같은 거 이불 같은 거 요런 것도 계속 빨다 보면 또 이게 낡아요. 근데 네, 모텔에 낡은 이불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한 번 오고 안 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주기적으로 버리고 바꾸고 이런 것도 네. 필요한 거고 네, 뭐 또 벽지 같은 것도 술 먹고 뭐 벽지 같은 걸 손상해 놓고 가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런 것도 이제 또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 예, 뭐 등등 하면은 이제 돈이 계속 나간 거죠 뭐. 네. 예, 돈이 번대로 거의 다 나간 것 같아요. 그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도 이제 또 부동산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청담동에서는 빌딩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 네 맞아요. 네. 이거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아 거기서 이제 제가 제주도에서 언니하고 이렇게 있다가 새만금 갔다가 헤어졌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혼자서 좀 배워보고 싶은 거예요. 부동산 좀 유명한 부동산 가서 좀 배워보고 싶다 그런 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일단 뭐 청담동 이런데 빌딩이 유명하니까 네. 일단 취직했죠. 취직해가지고 물건 따로 다니고. 그리고 뭐, 이제, 그, 이제 막내처럼 그렇게 일을 했죠. 뭐, 이제 심부름도 하고, 청소도 뭐, 해가면서 네. 그냥 좀, 배워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 물건 따로 다닌다는 거는 뭐, 집주인한테 연락해서 뭐. 그쵸. 그걸 이제 이런 곳에서는 시켜요. 예, 그, 이제 여기서 한 1년 정도 버틴다. 그러면은 이제 물건 따는 거 말고 물건을 이제 브리핑 할 수 있게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물건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처음에 오는 사람을 뭐 이렇게 빌딩 사시는 분들이 뭐 수십억 자산가 분들이고. 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브리핑을 맡길 수가 없으니까. 그쵸. 일단 물건부터 파악하라는 의미에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이거는 제가 부동산을 만약에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빌딩 전문으로 부동산을 할 거면 처음에 빌딩 이나 오피스 임대부터 시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처음부터 빌딩 매매 절대 쉽지 않고 내가 어느 정도 내공이 진짜 이 빌딩을 거의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강남이라면은 강남 뭐 이 서초 뭐 거의 묶어가지고 빌딩을 중개를 하니까 네. 그쪽에 있는 뭐 몇 번지 일대의 뭐 무슨 빌딩 뭐 빌딩 이름만 들으면은 그 딱 생각이 나야 돼요. 그 정도가 되려고 하면은 엄청난 발품이 선행이 돼야 되고 내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왜냐면 빌딩 사러 오시는 그 자산가 분들이 그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해도 잘 대화가 중개사하고 대화가 잘 안 통하면 이분들이 쉽게 맡기시진 않잖아요. 그쵸. 본인들이 자본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미 꽤 작게 뚫고 있어야 돼. 그러려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제 오피스 임대부터 좀 하고 나서 이제 요렇게 한 그렇게 해서 수익을 창출한 다음 상출을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방법을 취하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일반인들이 보기 생각하기에는 이제 빌딩이 뭐 몇십억에서 몇백억 하니까 네. 이거 한 건 1년에 한 건만 해도 네. 뭐 충분히 먹고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때요 현실?
현실은 한 거기 계신 분 중에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잡일을 하면서 일을 했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3년 지나고 나서부터 터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네. 예. 그리고 1년이 지나도 이제 안 터지는 분도 계시고. 터진다는 게 뭐예요? 계약. 아. 네. 아, 그러니까 1년에 한 건 하기도 쉽지 않은 거네요, 그럼? 하는 분들은 뭐 한 달에 몇 건도 하신대요. 이제, 그리고 이제 1년에 10억 이상 버는 분들도 계시대요. 네. 네. 뭐 저도 그분을 보긴 했는데 그분은 맨날 골프 치러 이렇게 비즈니스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길인 것 같아요. 쉽지 않다. 볼 때는. 예. 그러면 이제 지금 뭐 제가 뭐 더 구체적으로 묻진 않았지만 뭐 개포동하고 역삼동에서도 뭐 빌라 뭐 재건축 이런 부동산도 하셨고 네. 청담동에 빌딩 전문도 하셨고 네. 그리고 뭐 이제 모텔 사업도 해보셨고 네. 근데 결과적으로 작가님이 선택하신 거는 안성에서 토지 전문 부동산을 하신 게 된 거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땅을 보러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재밌고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언니하고 제주도에서 세 달 정도 찜질방에서 자면서 땅을 보러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서귀포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끝나는데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그냥 찜질방 자면서 또 맛있는 거 먹고 카페 보고 바닷가에서 산책하고 또 땅 보러 가고 이게 네. 반복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 저는. 진짜 그때 그 마음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한 세 달 정도 일하다가 부동산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거기 제주도에 있는 그냥 부동산 사장님한테 그냥 의자 두 개만 놔달라 그냥 무상으로 일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상으로 일을 한 적도 있었는데 뭐 특별히 그때 손님이 없어가지고 배울 수 있는 그 루트가 없었어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제주도를 떠나게 됐고 이제 또 그 다음에 정착한 곳이 새만금이었고 그렇게 새만금에서 일할 때도 저는 그때 언니하고 한 10개 이상의 땅을 샀었어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서울로 갔는데 서울 건물 서울에 있다 보니까 좀 저는 답답하더라고요. 여기도 지금 서울인데 네. 서울에서 못 떠나시는 분들 다 많은 거 저도 아는데 저는 서울에서 못 살겠는 거예요 또. 네, 한 1-2년 살았나? 사는 동안 계속 이 시골에 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생겼었어요 저는.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땅이 좋다. 땅이 좋아서. 아,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 선호도가 이제 땅이었네요. 아, 그쵸. 예, 그 강남에 빌딩 보러 다니고 막 네. 무슨 개포동 아파트 보러 다니고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감정하고는 달랐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 이제 부동산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부자들, 이제 부동산 돈을 버는 사람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좀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 이런 거 혹시 있어요? 대부분은 부지런한 분이 많고 끊임없는 공부가 선행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문과 뉴스는 한 몸처럼 생각하고 네. 이 부동산 공부가 선행돼야만이 어떠한 물건이 나왔을 때 바로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동안 이제 갈고 닦은 그 지식들과 발품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접목해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부지런하다고 해서 돈을 다 버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제 주변에 뭐 공사하시는 분들도 아침 6시에 일어나셔서 네. 8시부터 공사하시고 뭐 또 새벽에 나올 때 이제 뭐 폐지 줍는 할아버지도 되게 많이 보고 다 부지런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건 또 부지런함과 시스템화로 머리를 써야 되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뭐 나오긴 했지만 이제 영상을 보시거나 책을 보신 분들이 이제 나도 이제 좀 땅 투자나 뭐 부동산 투자 해볼까 하고서 작가님 사무실 방문한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방문했을 때 네. 이렇게 하면은 정말 싸고 좋은 땅을 혹은 좋은 물건을 얻을 수 있다. 뭐 몇 가지 팁이 있을까요 좀? 아, 네. 저는 부동산 다니면서 그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좀 많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한 8개 정도 있는데 이제 토지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에 좀 적용될 것 같아요. 네네. 첫 번째는 꼭 할 사람이라는 걸 생각 인식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돈이 얼마 있다라는 걸 오픈을 확실하게 해야 되고 목적이 뭐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나는 돈이 얼마든 상관이 없고 물건만 좋으면 할 것이다 이런 뜻 이게 말도 안 되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뭐 금액이 다양하잖아요. 뭐 1억 이하부터 1000억 이상의 물건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뭐 나는 돈 상관없고 아무거나 해줘 이거는 또 아닌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을 다 알고 부동산에 가셔야 돼요. 기초 지식을 알기 위해서 부동산에 가면 얻을 게 없다. 부동산 사장님들은 한 명 한 명 앉혀놓고 공부시켜주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기초 지식을 계속 물어보잖아요. 너무 해도 해도 너무하네. 안 하겠는데 이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거르게 된다. 세 번째는 명함을 주는 게 좋아요. 내가 뭐 삼성에 다니면 삼성 명함, 내가 자영업하면 자영업 명함을 주는 게 좋아요. 그냥 어쩔 때는 그 삼성 다닌다고 쳐요. 근데 뭐 부동산에 왔는데 왠지 업자 느낌이 나. 그냥 부동산 업자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좋은 물건을 안 꺼내요. 물건만 빼가는 업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들도 굉장히 그런 거는 많이 보고 네 번째는 또 부정적인 얘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물건을 소개할 때마다 부정적으로 그냥 비싸다 안 좋다 이렇게 이제 비논리적인 그런 진짜 그 이게 어린애들 그 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세는 좋지 않아요. 그냥 타당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고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부동산에 오시는 분은 손님이 왕이라고 네. 그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 그렇지 않아요. 손님이 왕이 아니라 그저 그런 부동산 물건들은 대부분 부동산에 있거든요. 근데 진짜 좋은 물건은 소수의 부동산에서 확보하고 있어요. 그런 소수의 좋은 물건은 잘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사서 바로 팔아도 돈이 되는 그런 물건이거든요. 네. 그러려면은 기억에 남는 손님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물건을 받을 수가 있고 그게 돈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시세보다 저렴하고 좋은 물건을 구입하려면 이렇게 수많은 발품과 부동산과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뜨내기 손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제 부동산을 찾아가서 금매달라 이거는 또 좋은 방법이 아니고 금매는 가끔 나와요. 가끔 그런 금매가 나오면은 보통 부동산 사장님들이 찍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뭐 다른 종목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토지를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 사장님들은 투자자라고 보시면 돼요. 투자자. 그러다 보니까 진짜 좋은 물건이 나오면은 부동산 사장님들이 사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기억이 남는 손님이 되려고 하면은 좀 내가 많이 알고 있고 돈이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교류가 있어야만이 좋은 매물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말투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여섯 번째는 말투인데 말투로 이제 톡 쏘듯이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되게 기분 나쁘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중개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좋은 물건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물건을 보고 나서 다음이 있어야 돼요. 네. 물건 보고 그냥 가고 그냥 끝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소득이 없어요. 그분도 나는 오늘 무슨 물건을 받지 생각하고 저도 연락이 없으면 그냥 안 하시나 보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피드백이 있으면은 서로 이렇게 맞는 물건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고 또 여덟 번째는 노트북 지도 수첩 금지. 네. 예, 여러 부동산에서 거르는 손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특히 노트북 갖고 와서 와이파이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하는 분들은 진짜 염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이제 그 회선을 추가하면은 돈을 내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제 그 부동산에 맞는 회선을 맞춰놔요. 한 3개 정도만 와이파이 쓸 수 있게 해놓고 더 넘어가면은 와이파이 이게 다른 컴퓨터 속도가 느려지거나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컴퓨터 들고 와서 와이파이 이제 비밀번호 알려달라 그러고 또 이제 브리핑하는 뭐 내용을 전부 다 수첩에 빽빽하게 적고 그리고 이제 지도 있잖아요, 지도. 네. 예, 요즘 인터넷에 그냥 팔긴 하는데 요즘 부동산에도 안 갖고 있어요, 지도. 지도책을 갖고 와서 이제 막 되게 세세하게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이 도로는 어디로 가는 도로예요? 여기는 어떤 거예요? 이거 궁금했었는데 막 뭐 다 이제 막 수첩 빽빽하게 적어와가지고 궁금한 거 물어보려고 다 가지고 오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예, 그런 분들도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중에 계약한 사람이 없다. 네. 네. 아, 진짜 정말 아 이제 별별 손님이 다 있네요. 아, 진짜 상상도 못했던 손님들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아, 뭐 이건 약과죠. 이분들은 계약 안 해서 진상이고. 예, 네, 뭐 계약하고도 예,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것도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해 주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아, 네. 아, 먼저 저를 초대해 주신 성장 읽기 이건복 작가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투자는 또 가능한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최소한의 돈으로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저는 땅부심 정윤아였고요. 네이버나 유튜브에 땅부심 검색하시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성장읽기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또 기회가 되면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한 권으로 끝내는 부동산 투자 비법의 저자 정유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반시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